안녕하세요. 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고 있다가 아웃스탠딩이라는 IT 전문 미디어의 한 기사를 읽었는데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아이패드 미니 5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좋은 제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좋은 제품.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제품은 뭐예요? 기능이 뛰어나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디자인이 예뻐야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사람들마다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지금 이 기사 중에 그 위챗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카카오 같은 건데 중국에서 쓰는 메신저죠. 가장 대표적인 메신저.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아 진짜 좋은 제품이란 이런 거구나에 대한 뭔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 결국엔 좋은 제품이라는 거는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좋은 제품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만드는 사람들에게 좋은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무슨 IT 서비스들도 그렇고 저희 유튜버 지금 이 컨텐츠 영상만 해도 저희가 조회수에 대해서 굉장히 연연해요. 많이. 그렇죠? 근데 조회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까가 지금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컨텐츠, 이분들이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느끼는 그 정도의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바이럴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막 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 정도의 컨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회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뭔가 체류 시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앱 같은 경우엔. 결국 영상으로 비교해 보면은 지금 시청 시간을 막 늘리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고객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이.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아마존이라는 이 책에, 아마존에 대한 책을 읽다가, 아, 정말 고객 중심이라는 것의 어마어마한 파워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까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장사를 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게 처음에는 되게 좋은 의도로 막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냥 돈 버는, 마진이 높은 제품을 파는데 급급하게 되는, 자기의 모습, 장사꾼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고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지금 이 책과 이 기사를 통해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전 심지어 이 사람이 쓴 책이 또 없을까라고 막 중국 사이트도 막 뒤지기도 했어요. 근데 뭐 자서전에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직접 쓴 자서전이 아니고 작가가 쓴 자서전이라서 뭐 사진은 않기로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장샤오롱 예, 샤오롱바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 이분이 한 인터뷰에 대한 글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 중에 몇 개만 한번 예로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중국에서는 이 광군제나 뭐 이렇게 굉장히 그런 특별한 날에 이 앱의 그 아이콘을 계속 바꿉니다. 막 뭐 날짜를 막 적거나 막 모양을 바꾸거나 하는데 위챗은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보는 사람이. 이건 굉장히 그런 시한 거죠. 이거를 주최하는 이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의 관점에서 바꾸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날짜들이 특별한 날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알리는 거죠. 우리 거 써라 이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익숙한 거가 가장 좋다고 여겨서 그걸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다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광고도 입히지 않는 이유는 자기네들은 사용자가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광고 사용자들이 만약에 친구를 만날 때마다 뭔가 광고를 봐야 되거나 돈을 내야 된다고 하면 누가 보겠어요? 안 보죠. 그렇죠? 예. 그러한 철학을 갖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철학이 확고하신 분이에요. 결국 제가 깨달은 게 역시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이런 철학이 강한 사람들 확고한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구나. 예, 큰 성취를 이루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참고로 이 장샤오롱 씨는 연봉이 한 100억 이상 벌고 있어요.
연봉이 100억이에요. 예. 아무튼 간에, 그리고 이분은 뭔가, 자기가 만드는, 좋은 툴을 만드는데 애착이 있대요. 그래서 위챗도 근본이 우수한 툴. 우수한 툴이라는 거에 그냥 집착을 하는 겁니다. 애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오히려 우려하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그 나쁜 사용자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광고를 많이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막 이제 사용 시간을 늘리려고 막 이렇게 후킹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자기는 오히려 걱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시작 페이지 광고나 뭐 푸시 알람, 광고성 메시지, 그 광고 클릭을 유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걱정을 한다는 거다. 나쁜 사용자 경험을 당연한 것처럼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예, 우려를 한다고 하시네요. 굉장하시죠. 그리고 위챗에 대한 이제 그이 앱에 대한 정의도 내리셨는데 라이프스타일이래요. 라이프스타일. 이거는 기사니까 제가 이거를 뭔가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하는 건좀 아닌 것 같고 링크를 한번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음에 드시는. 이게 꼭 IT나 그런 스타트업 종사자분들만이 뭐 그런 꼭 봐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같이 그냥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아웃스탠딩이라는 매체 기사를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한번 유료가 한 달에 만원 정도 하거든요. 유료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똑같대요. 한국처럼 만약 앱과 서비스들이 과도하게 체류 시간에 집착을 하는데 이건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제품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대요. 기술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이 일하는 효율을 제고하는 건데 그냥 자기네 돈 버는데 급급해가지고 오랫동안 체류하게끔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 오히려 짧은 시간에 자기네 이 메시지를 좀더 짧게 쓰고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면 더 좋은 현상이라고 본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캠페인 같은 것도 벌이고 있대요. 예, 위챗만 쓰지 말고 직접 사람 만나자, 친구들을 만나자라는 그런 캠페인도. 예, 체류 시간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용자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 만족도도 해치고.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제프 베조스의 사고방식과도 동일한 것 같아요. 고객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 저 같은 유튜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을 배려해야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핸드폰 내려놓고 친구들 만나자라는 캠페인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단하죠? 결국에는 이런 고객 중심의 강한 철학, 그리고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강한 철학, 뭐 체류 시간이나 트래픽을 늘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 시청 시간을 어그로를 끌어서 뭔가, 예, 그런 트래픽을 유도하겠다라는 그런 짜친 전략이 아니라, 그리고 마케팅도 하지 않는데요. 얘는 광고를, 위챗을 광고를 하지도 않았대요. 초반에. 왜냐면은,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위챗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돼요. 자기랑 소수의 사람에게 모바일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다. 시작이 요거였대요. 단순하게 그냥 친구들끼리 쓰자라는 컨셉으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10명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10명이서 뽑아가지고. 물론 이 사람이 텐센트라는 그런 거대 기업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전방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10명으로 만든 거래요. 그리고 광고도, 제품 홍보도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광고도. 왜냐면은, 이 사람의 철학은 그래요. 하나의 새로운 제품이 자연 성장 곡선을 그릴 수 없다면 홍보를 하지 말자라는 게 원칙이래요. 이 사람의 원칙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광고를 안 하고 있어요. 의자 광고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저의 의자가 굉장히 좋은 의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질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제품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제가 굉장히 짜치게 생각하는데, 뭐 마케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뭐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저는 굉장한 어뷰징을 만들어내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 마케팅 하는 사람들, 블로그 마케팅,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저도 속아가지고 샀던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전혀 신용하지 않아요.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오는 기사들을 절대 읽지 않아요.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자연 발생적인 거, 저는 지금 유튜브 채널 광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따로. 예. 제가 정말 좋은 영상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알아서 광고가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퍼지게 돼 있어요, 좋은 것들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예. 그리고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예,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그로를 끌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못 만들면은 뭐 그거는 뭐 저의 그냥 그런 능력의 부족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철학이 너무 좋아요. 건강한 철학이에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예.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마진을 최소화합니다. 모든 마진들을 버는 돈은 다 재투자예요. 고객의 좋은 경험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 사업의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돈을 벌면서 그런 시대의 흐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휘둘리면 안 돼요. 그쵸? 예, 남들이 어그로 끌어서 잘 된다고 나도 어그로 끌어서 뭐 사람들을 모은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좋은 제품을 찾는 데 집중하고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남들이 제공하지 않는 그런 좋은 제품, 그런 것들을, 그런 거에 포커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말 사용자들이 써서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좋은 제품이잖아요. 저 혼자 만드는 사람 혼자서 즐거우면 뭐합니까? 그렇죠? 예, 갑자기 이 내용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해봤어요. 이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세요. 이게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무료로 볼 수 있는 기사예요, 요거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결국에는 마케팅. 이 여기서 심지어 아마존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향수다, 향수. 제프 베조스가 향수를 그렇게 싫어하는데요. 예. 왜냐면은 정말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아마존에서는 파워포인트도 안 쓴대요. 되게 싫어한대요. 왜냐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게 그거는 고객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쵸. 그리고 대수롭지 않은 거, 파워포인트가 대수롭지 않은 내용이 발표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고, 그리고 발표자가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고, 자기가 취약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예.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들 정말 싫어요. 뭔가 과장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정말 싫어요, 그런 거. 아무튼 그래요. 결국엔 고객 중심적으로 늘 생각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언젠가 빛들 날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